나도 한 입장이긴 하지만 광대가 이렇게 크구나. 와, 여기 라인이 되게 카리나 같으신 게 가슴 수술도 했을 것 같아. 또 1번 안녕하세요. 25살 김민재입니다. 안녕하세요. 25살 박정수입니다. 나는 좀 쌍꺼풀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. 너는 약간 턱 V라인? 어 맞아. 턱끝 중요하더라. 저 문가영. 저 문가영이 너무 좋아합니다. 장원영 약간 윈터 카리나 약간 좀 그런. 바로 한수희님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. 좀 바뀌었어. 아 그래? 일반인 분들인 건가? 아, 와 그래요? 오. 연예인인 줄 알았어. 화면 뜨자마자 너무 이쁘셔가지고 깜짝 놀랐네. 그리고 세 분 다 약간 딱 그 요즘 남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. 근데 네. 3번, 2번은 약간 한승연에 나왔던 혜연? 혜연 맞아. 그 말하니까 생각난다. 이번 분은 차도녀 느낌? 너무 예뻐서 살짝 말 못 걸 것 같은 그런 느낌. 나는 1번 분. 난 2번. 연예인 사진 보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이분들 직업 자체가 그냥 그런 쪽일 것 같아요. 인플루언서나 이런 거일 것 같아요. 근데 이분 진짜 이쁘시다. 코! 아니 눈이랑 눈, 코, 턱 아니야? 맞는 것 같아. 그치? 어. 오히려 입술은 손 안 댔을 것 같은데? 입술 필러 넣으신 거 아니야? 나는 그냥 눈, 코 눈, 코만? 그걸 안면 눈가? 또! 잠깐만 저 정말 다르긴 다르다. 우와, 죄송해요. 아유, 너무 잘 다시 얼마 잘 됐 이제 저 너무 놀라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이제. 넌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. 이마도 약간 뭐 그걸 할 수 있는 게 있나? 코랑 눈. 앞트임, 뒷트임. 어 맞아, 앞트임 한 것 같아. 코랑 눈은 확실히 하셨고. 이 사진 봤을 때는 약간 턱도 했을 것 같은데 또 이 사진은 안 한 것 같아. 자연스럽고. 아니 광대 수술이 대박이긴 하고 나도 한 입장이긴 하지만 광대가 이렇게 크구나. 아 그래서 가슴 수술이어가지고 사진이 이런 사진이 나온 거구나. 아 잘하는 거야. 뒤에 손은 잘하네요. 이분은 무조건 여기 했어. 안면 윤곽이라 해야 되나. 이분 한 것 같다. 라인 너무 이쁘다. 입꼬리랑 눈이랑 콧볼 했네. 여기 라인이 되게 카리나 같으신 게 가슴 수술도 했을 것 같아. 봐봐 가슴 모양 했잖아. 어? 아 큐가 뭐예요? 아 그래 여기 딱 카리나 같더라고. 나는 정했어. 나도. 네. 하나 둘 셋 1번. 다른 분들은 약간 그 얼굴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. 이분은 눈 같은 경우는 있는데, 있는데 수술을 많이 하시기도 했는데 없어. 아예 전혀 없어. 이분은 정말 수술 잘 돼. 잘 돼. 맞아요, 맞아요. 저는 전후랑 좀 다른 것 같아요. 성형 전에는 조화를 봤는데 후하고 난 뒤로는 제가 한 부분을 특히 더 보고 아 여기랑 여기가 따로따로 더 많이 보는 것 같아, 성형한 뒤로는. 저는 성형을 하고 싶다는 사람은 이제 절대 안 말릴 것 같긴 합니다. 네. 성형한다 그러면 무조건 얼른 하고 와 라고 할 것 같고, 저는 여자친구가 성형을 한다고 해도 아니면 했다고 해도 더 예뻐졌기 때문에 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. 인식이 좋진 않았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도 했고 이렇게 하신 분들 보니까 꼭 필요한 것 같아요. 안 좋은 시선으로 안 봤으면 좋겠고 좋게 봐줬으면 좋겠고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! 안녕! 빠이빠이!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근데 혹시 이분 나이가 어떻게 돼요? 몇 살이에요? 중반? 이분 인스타 아이디 뭐예요?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시면 안 돼요?